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어려운데 거의 그러니까 연대보증금 비용까지 하면 30억이 되고 그 사람들이 편취해 간 것만 현금으로 편취해 간 건 20억 정도. 20 경찰에 사건화된 건 20억으로 돼 있어요. 총 매출금은 1억 7천, 1억 8천이고요. 랑 거래한 거는 22년. 그러니까 아버님이 학교 선배예요. 지역 고등학교 선배니까 찾아와서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어머님도 그 집도 삼형제거든요. 삼형제고 저희도 삼형제고 이래서 어려운 여건이니까 아버지 보고 좀 도와줍시다. 이래서 거래를 22년 동안 사건이 일어나고 야밤 도주한 거 사실을 그 다음 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표현하죠. 그 마닥 형이 학교를 안 온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같은 젖소 안으시는 분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여자가 뭐해? 이러고 집에 가보니까 집이 난장판 돼 있고 목장은 벼져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안 거는 야밤 밤새 차로 거의 40대 분을 5톤 차 40대 분을 밤새 그 동네 분들이 그랬었어요. 증언을 한 게 근데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소는 원래 밤에 실어 나갑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되시면 새벽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유 저 집도 소 이동하는구나 그러고 말았답니다. 차로 40대 분의 소를 팔아치운 거예요 밤새? 예. 그리고 본인들은 김포공항 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판 소가 몇 마리나 되는 거죠? 마지막 나간 거는 한 150마리 이상 된 하룻밤에? 예. 5톤 차에 보통 20마리 정도, 10마리 정도 실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나는 게 아니라 밤새 날렸답니다. 밤새 나르고 본인들은 이미 김포공항에 가 있었고 당신 인천공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소 대금을 김포공항에서 받았답니다. 네. 그러면 경찰에 고소를 했으면은 경찰에서 당시에 수사를 전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냥 기소 중지 그냥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도 소재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디 사는지. 소재 파악은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경찰 관계자분한테 물어보니까 뉴질랜드 시민권을 사 갖고 간 거라서 그래서 최종 결과 나온 게 그 서류를 제가 다시 떼어야 되는데 발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경찰청 외사과로 넘어갔어요. 제천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돼서 최종 지금 서류는 경찰청 외사과로 넘어갔다. 검찰청 그러니까 불법자금 회수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서 진행하다가 그냥 사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몇 년 뒤에 한번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저희 사료 대금보다도 제천에 50농가였는데 이사 한 사람 도망가으로서 인해서 거의 한 30농가가 그냥 폐업 다 했거든요. 같이 연대보증 맞물려서. 제천에 있는 젖소농가 절반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고에 회장하면서 다 이렇게 끌어들인 거죠. 같이 연대보증하자 연대보증하자 정책자금 이런 거 나오니까 같이 씁시다 이러면 다 도장 찍어주죠. 그 당시는 돈 준다니까. 그게 30농가나 돼요? 그렇죠. 30농가 정도가 큰 농가들은 그러니까 제천에서 자 규모가 그 당시 규모로 20도 이상 되던 농가들은 거의 망가졌다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마이크로 단 아버지에게 돈을 보증을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이크로 단 아버지한테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마이크로닥 아버지한테 보증을 서준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보증. 그리고 정책 자금 나오니까 전체 단체 보증 쓰는 게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보증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갚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갚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 금액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 그 빌린 단체가 그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제천 낙농유구협회거든요. 충주, 청주도 있듯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 단체는 한우협회, 뭐 젖소 낙농협회, 뭐 양봉협회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단체가. 근데 그 단
이게 자금이 나오는 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것도 개인한테 나가는 게 있고 제천의 낙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낙우회라는 그 단체로 나가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정부 자금은 뭐 그것도 시비, 도비, 뭐 국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자 축사를 요번에 축산 자금이 축사 자금이다 이러면 축사 자금으로 50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받아갈 사람 신청하세요 이러면 받아간 사람들은 다 연대보증 들어가는 거고. 정책 자금으로 편취한 지 얼마나 돼요 이분이?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게 10억 이상 됩니다. 10억 원 이상.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같이 사료 대금, 물품 대금, 기계 대금 이렇게 가져간 게 또 7, 8억 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개인 대출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간 게 또 한 3, 4억 되고 빌린 돈. 예,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뭐 친지한테 빌리든 뭐 아니면 친지를 들고 가서 친지 이름으로 대출을 얻어서 가져간 금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분들 약간 문맹이신 분들도 있고 행정 서류나 이런 게 약한 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돈까지 편취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제보자분께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떼이신 게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총하면 토탈. 예. 2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근거가 있나요? 근거 자료들이? 예, 장부상 다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치 장부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저희가 사료 대리점을 지금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포함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젖소농가 제천의 젖소농가를 다 거래했습니다. 거의 70% 이상 거래했으니까 연쇄 부도가 나면서 파산 신청을 하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외상값 밀린 게 12억 정도 됩니다. 중간에 해결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 억울해 하시면서 그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시는데 그 이름 올리셔도 될 거예요. 그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한테 원망하면서 자기도 인생 망거트렸다. 그렇지만 자기는 돈 갖고 간다. 그래서 그분도 8천만 원 갚으시는 과정에서 자녀 등록금만 좀 양보해 달라 그래서 제가 자녀 등록금 1천만 원 드리고 그러니까 그 둘도 없이 친하게 동생 형 동생처럼 지냈던 사람들이에서 형 동생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돌아가시고 그게 돌아가시는 원인이 매일 저녁 술만 드신 겁니다. 그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희도 물론 1억 8천도 큽니다. 사료 대금이고 저희도 어렵게 고생고생해서 억지로 모은 돈이고 더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사료 회사에 물품 대금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사해서 솔직히 얼마 남겠습니까? 그게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악용해서 그것도 선배라고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후배님 뭐 이러면서 선후배 지간이라서 진짜 믿고 뭐 다른 분들이 그럽니다. 갑자기 1억 8천 원 어떻게 밀어줍니까? 이러는데 이게 한 번에 민 게 아니라 22년을 꾸준히 거래하면서 도와준 거죠. 그 농장 하나를 아예 도와준 건데 그런 식으로 악용을 했고 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이 어떻게든 해결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산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이러니까 근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떠안은 거죠. 한두 농가가 아니라 그래서 제일 이제 무서웠던 거는 저는 그겁니다. 형 동생 막 하고 친하게 지내던 낙농가들이 갑자기 다 왼수가 된 겁니다. 서로 왜냐하면 서로 돈이 막 물려뿌리고 네 돈 갚아라 내 돈 갚아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친구 뭐 형 동생 지내던 그 사람들이 완전 우애가 깨지고 쪽 마당 엄마 쪽 사람들도 친목계 하면서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어요. 그 사람들끼리도 왼수가 됐어요. 왜 소개시켜갖고 너가 왜 마지막에 많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누구 엄마 돈 있는 사람 소개 좀 시켜줘. 걔를 어마어마하게 운영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도 노력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네요. 몇몇 분들은 뉴질랜드까지 찾아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심히 우리 말로 저거죠 배째라.
나 못 잡아간다. 뉴질랜드 시민이다. 지금도 3억을 갚고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원통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화병 걸리셔서 결론은 처음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꼭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지 않지는 않냐. 그 사람의 뭐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매일 저희가 사료 배송도 직접 다 한 거거든요. 기사들 포함해서 어머니가 직접 다 하신 거니까 농장에 직접 가고 저도 중학교 때부터 저희가 사료 대리점을 시작했는데 방학이고 학교 끝나고 오죽하면 사료포 같이 날랐으니까. 지금 어머니는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장부 꼭 해서 언젠가는 꼭 회수하라고. 그래서 제가 22년째 장부를 그 옛날 30년 전 장부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유언이에요, 그게? 예. 그 돈 꼭 받아라. 억울하다, 내가. 그 저희 어머님이 그게 제일 억울해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휴가 나와서까지 배송 다 하고 일 다 한 거거든요. 그 눈밭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차가 못 올라갔어요, 눈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모래 뿌려준다고 트랙터 끌고 나와서 내 차를 받아뿌렸어요. 미끄러져서. 생생히 그래갖고 아유 저 죽을 뻔했어요. 차에 타고 있었으면 죽었죠. 근데 내려 옆에 서 있는데 미끄러져서 내려온 거니까. 그런 거 사건까지 충분히 기억하고 마다 어릴 때 돌잔치 할 때 같이 갔고 그렇게 같은 지역 내에서 사실 믿고 믿는 게 있었으니까 그 큰 액수 그 당시 1억 8천이라는 건 저희 거의 뭐 장사 20년 한 그 원 거의 뭐 원금까지 다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네 고생 시켰는데 너 고생한 까봐 아니냐. 아 잠깐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방송 보고 저도 사실 20년을 잊고 살았었어요. 그냥 연락도 안 되고 법적 법원에 가봐도 안 된다 그러고 검찰청 오죽하면 저도 지인들 있으니까 지인들 통해서 알아보고 이래도 안 됐었는데 마닥하고 산체스가 들어온 거 알고 있었고 걔들 연락도 해봤고 근데 뭐 대꾸도 안 했고 그래서 잊고 살았었는데 그 방송 출연한 거 한번 보고서는 저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진짜 자기들은 남 그렇게 피해 입히고 저희가 그 사건 이후로 진짜 지금도 어렵거든요. 솔직하게. 그 막대한 피해 입어갖고 그거 저희는 회사한테 그 물품 대금 다 갚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거 갚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짜 회사로부터 저희도 압류까지 당해보고 돌아가시고 지금도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데 장사 치르고 그 다음 날이 환갑 날이었어요. 이 사건 터지고 8년을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98년 도망가고 99년부터 계속 병치레를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병명은 뭘로 돌아가신 거예요? 최종 판결한 자궁암 말기. 그러니까 8년간 계속 잔병치를 하신 거네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수술만 8번, 수술만 6번 하셨어요. 각종 질병으로. 다리 부러지시고 허리 다치시고 그리고 또 저기 질병 걸리시고. 그게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스트레스가 컸다 당시에. 아니죠. 돈 받으러 쫓아다니다 보니까 밤에 낙상하신 거예요. 목장 찾아갔다가 저희가 거의 낙농가들하고 많이 거래하다 보니까 줄줄이 도산인 거예요. 다 집집이. 그리고 도망가고 다른 분이 또 한 분이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두 집 도망가니까 완전히 막 연쇄 부도 나갔고 부도 처리하고 기존에 있던 집들도 일단 정부 자금을 먼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은 사장님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그 돈 먼저 갚다 보니 자금이 가서 묶여 있고. 당시 그 수사기관들한테 서운한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 처리가 안 됐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기자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거 뭐 알아올 방법 없고 그 사람을 뭐 들고 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디 도망간지도 모르고 소재 저기 경찰에서 데려오고 오래요 그 사람을? 소재 파악하고 오라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자기들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고 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알아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행정 처리가 그냥 무조건 소재불명. 뉴질랜드 그런 뻔히 나가 있는 건 알 텐데 출국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외사과에. 그러니까 그 당시 여기서 도망간 밤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비행기 타고 갔더라고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바라시는 게는 어떤 걸 바라시죠? 일단 본인들이 충분한 여력이 되시고 갚을 능력이 되시는 분들께서 지금까지도 사과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 행동이 너무 괘씸했고 자기들은 뭐 자기들이 어? 노력해서 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엄연히 여기서 자금을 어느 정도 자기들도 남의 피고름 짜갖고 간 돈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님, 저, 아버님, 동생들까지 저희 삼형제까지 다 고생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진짜 피땀 흘려서 이루어놨던 거를 한순간에 어렵게 하고 지금까지 어머니 끝내 원통스럽게 돌아가시게 하고 지금까지도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희 아버님도 지금 충격을 오셨는지 지금 치매 심하셔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금액 보존해 주시고 변상해 주시고 금액을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바랍니다. 일단 변상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노력한 거고 그 피고름 짜서 다 일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당시에 마닷은 4살, 5살 뭐 그랬는데 마닷이 7살입니다. 정확히. 아, 이제 이 민증상하고 이렇게 마닷이 그, 93년생이잖아요? 예. 유치원 다니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유치원 다니고 있었군요. 어쨌든 근데 마닷하고 마닷 형이 껴먹은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커올 수 있었고 연애활동 제가 알기로 연애계 쪽에 알아보니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클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을.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 그 큰 돈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들도 책임이 있다? 마닷과 마닷의 형도? 그렇죠. 자기들은 그거 그러면 자기들은 어디 자기들이 벌어서 고아로 먹고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마치 교육을 받고 음악 교육을 그마치 받은 지금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 과외시키지 않습니까? 저도 사교육시킵니다. 그럼 그 비용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들 교육받고 그 정도 그러니까 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거는 그 자기들이 어디서 돈이 났겠습니까? 오늘 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도.